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유희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우리가 자전거를 어떻게 끌고 가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자전거요? 네. 끌고 가는 거 아세요? 솔직히 네. 한 방법밖에 모릅니다. 한 방법? 네. 자, 그러면 그 한 방법 알려주세요. 네. 예. 먼저 네. 손잡이를 잡아요. 그리고 손잡이요. 네. 예. 여기 앉는 부분을 잡고. 앉는 부분. 네. 그리고 네. 이렇게. 이렇게. 예. 예. 이 한 방법밖에 몰라요. 이 한 방법밖에 몰라요. 이 한 방법밖에 몰라요. 이 한 방법밖에 몰라요. 그렇게 끌고 다니면은 열 페달이 자꾸 막 다리에 부딪히지 않나요? 요게? 부딪히는 자전거도 있는데 이게 여기에 막 닿잖아요. 네, 네. 그런 자전거도 있는데 이 친구는 좁아서 그런가? 아, 닿네요. 네, 맞아요. 닿아요. 닿으면은 막 다리에 멍들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긁히고 까져요. 예, 제가 좋은 방법 알려드릴까요? 네. 앞에 핸들을 잡지 말고요. 네. 요긴만 잡고 요긴만 잡아보세요. 네, 그러고 한번 끌고 가보세요. 자꾸 옆으로 가죠? 네. 자, 제가 한번 시범 보여드릴까요? 네. 자전거가 왼쪽으로 휘면은 자전거를 살짝 오른쪽으로 이렇게 눕혀주세요. 그러면 핸들이 오른쪽으로 돌아가거든요. 아. 중심을 잘 잡는 게 중요해요. 어때요? 잘하죠? 오. 오! 자. 오. 이렇게 다니면은 네. 페달에 다리가 부딪힐 염려가 없어요. 아. 그리고 초보자들은 이게 약간 어려울 수 있거든요.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네. 이 부분이 자전거 스템이라는 건데요. 네. 핸들의 가장 가운데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잡으면은 균형이 잘 잡히거든요. 그래서 요긴만 이렇게 손으로 잡고 이렇게 끌고 가면은 굉장히 편해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어때요? 솔직히. 예. 앉장? 네. 앉장보다는 더 편한 것 같아요. 앉장보다는 편한데. 대신 페달이 약간 걸리적거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달리면은 그죠? 네. 자, 유경 씨. 네. 유경 씨가 처음에 이렇게 양손으로 이렇게 끌고 갔잖아요. 네. 이런 거는 자전거가 굉장히 무겁거나 자전거에 네. 짐을 많이 실었을 때 그리고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 그럴 네. 때는 양손으로 이렇게 잡고 올라가면 편해요. 힘을 많이 받잖아요. 네. 네. 오르막길 올라갈 때 그럴 때는 양손으로 이렇게 잡고 가거나 아니면 양손으로 이렇게 핸들을 잡고 가거나 네. 이런 식으로 가면은 오르막길 올라갈 때는 굉장히 편해요. 네. 하지만 평상시에는 이렇게 잡고 가는 게 제일 편합니다. 이렇게 손가락 하나로도 잡고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더 발전하면은 네. 이렇게 뒤에 안장만 잡고 가는 게 제일 편하죠. 왜냐하면은 페달이랑 다리가 부딪히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제일 편해요. 대신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어때요? 잘했어요? 네! 이제 방법 아시겠죠? 네. 그럼 한번 도전해 볼까요? 네. 한 손으로 옳지. 균형이 중요해요. 음주운전 안 돼요. 휘청휘청하면 안 돼요. 어려워요. 균형을 잘 잡아보세요. 조금 더 익숙해져야 될 것 같아요. 오, 잘한다. 오, 금방 배운다. 이거 묘기 배우는 것 같아요. 묘기. 묘기 배우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금방 배웠어요? 와우! 내가 아까 여기가 뭐라고 그랬죠? 핸들의 중간? 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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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스템 잡고 가는 거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이건 쉽죠? 쉬워요? 네.
시체가 원래는 이렇게 뒤틀려서 가잖아요. 예. 근데 그게 없어서 시야가 네. 확보돼서 편하고 손도 자유롭고 얘도 안 부딪혀도 좋아요. 한 손이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게 쉬운 것 같아요. 한 손이 자유로워서? 네. 오늘 자전거 끌고 가는 거 우리가 한번 알아봤는데 어떠셨어요? 일단 일반 사람들은 조금 이거보다는 무게 있는 자전거를 끌고 다녔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어떻게 이렇게 제가 아까 잡았듯이 두 손으로 잡는 방법밖에 몰랐는데 네. 이런 자전거를 끌고 다니면서 네. 페달에 안 걸리는 꿀팁? 이런 거 알 수 있어서 좋았어요. 재밌는 거 잘 배웠죠? 네,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